2분의 1마이너스로 또. 이렇게 이제 t하고 q가 설레한테 나와 있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얘네를 두개 더하거나 그지? 곱하거나 빼거나 했을 때 깔끔한 모양이 나온다는 게 포인트야. 그지? 자,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p 플러스 q. 만약에 이게 문자가 하나만 나오면 양변에다 x 곱해야 루트만 남기고 양변 제곱하는 문제야. 알겠어? 근데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나왔는 문제는 두 개를 더하거나 그죠? 더하면 1이죠. 두 개를 곱하거나 곱하면 뭐예요? 곱하면 뭐 나오더라? 저기 사는데 마이너스 1 나왔던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합산이가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p 빼기 q는 루트 5까지 나오고 또 마이너스 얘기해.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줄수 있다는 얘기예요. 머리만 아픈가요? 기침 나오고 목 아프거나 이렇게 그런 거 아니야? 코로나 전문가기 때문에 선생님 그 얘기해주는 증상 알거든. 오늘 또 나한테 그 친구 한명 연락 왔대. 목 아프고 연락하는데 혹시 코로나냐 이렇게 내가 뭐 감별사가 했는데 나한테 전화 오더라고. 이상한 놈들이네 자, PQ가 나와 있고 우리 구하고 싶은 게 AB를 구하는 건데 정수 AB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AP 6제곱 더하기 BP의 8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풀었냐면 9제곱이나 8제곱 이렇게 나오니까 차수가 너무 높잖아. 그죠? 너무 높기 때문에 차수를 낮춰버리자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그럼 차수를 낮추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일단은 PQ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가져오자. 뭐가 되겠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되겠죠? 됐어요? 그럼 우리가 얘를 몇 차까지 만들어야 되냐? 9차까지 만들어야 되냐? 8차, 9차 만들어야 돼. 그럼 이제 여기에다가 정리하면 x제곱은 x 플러스 1이잖아. 맞나? 마이너스 맞나요? PQ 곱하면 4분의 1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이네. 1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x의 4제곱은 어떻게 돼?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여기 x제곱이 지금 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3x 플러스 2죠. 됐어요? x제곱 대신에 여기 갖다 놨는 거야, 차수를. 2차를 1차로 넣어버리면 그 차수가 낮아져 버리잖아. 오케이? 그럼 x의 8제곱은 어떻게 돼? 양변제곱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9x의 제곱 플러스 12x 플러스 4입니다. 자, 그럼 여기 x제곱이 또 x 플러스 1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가 이제 그 x제곱이 x 플러스 1이니까 9하고 더했으니까 21x고 그제? 9 더했으니까 얼마입니까? 13이다. 그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8제곱까지 나왔으면 더 이상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9제곱 필요하니까 양변에다 x 곱하잖아. 그럼 x9제곱은 21x의 제곱 플러스 13x죠. 여기다가 또 x제곱 대신 x 플러스 1 넣으면 되니까 21하고 13 더하니까 얼마야? 34x. 그죠? 플러스 21 된다는 얘기. 네. 자, 그러면 보세요. AP 9제곱 더하기 BP의 8제곱. BP의 8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자, 요게 이제 P 등식을, 여기 P 넣으면 등식 성립하니까 여기도 P 넣으면 등식 성립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P9제곱은 뭐라고 쓸수 있는 거? A에다가 34P 플러스 21 플러스 B에다가 P의 8제곱은 21P 플러스 13인가? 13.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요거 만들어 놓고 같은 방법으로 이제 Q도 똑같지? Q 똑같이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럼 AQ의 9제곱 플러스 BQ의 9제곱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A에다가 갖다 놓으면 34Q 플러스 21 플러스 B에다가 21Q 21Q 플러스 13은 마이너스 되어있다 이 말이지. 요게 K6이고 요게 니은이라고 하지. 어? 어, 8제곱이구나. 어, 쏘리. 8제곱. 어, 요거. 맞지? 어, 이랬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 정리할 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얘 두 개를 더 빼고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 그럼 얘를 빼주면 뭐 없어지겠다는 생각이 들지? 그죠? 기억 빼기 니은하면 어떻게 돼? 기억 빼기 니은하면 똑같잖아. 그죠? 맞나? 그럼 여기 21A 없어지죠? 13B, 여기 13B 있으니까 없어진다. 빼기 되니까 없어지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34AP. 플러스 21BP. 그죠? 어. 여기 뺐다, 그죠? 여기 뺐으니까 빼기에다가 34AQ.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21BQ는 0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에서 이제 34, 34 있고 A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여기가 34A에다가 T-Q라고 쓸 수 있죠. 요거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21B에다가 P-Q라고 쓸 수 있어요. 는요. 그 P-Q가 얼마였더라? 루트 5였어요. 그죠? 루트 5였잖아요. 루트 5. 그럼 얘가 여기 아니잖아. 양변 살리면 되지. 그러면 34A 플러스 21B는 0이라는 등식 한 개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어? 두 개 빼니까 이제 AB 관계 신호. 두 개 더해도 AB 관계 신호가 나오겠네. 그죠? 왜냐하면 P 더하기 Q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역 더하기 니은을 한 게 아니야. 오케이? 기역 더하기 니은하면 어떻게 돼요? 기역 더하기 니은하면 얘하고 얘 더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34A로 묶어지니까 34A로 묶어서 P 플러스 Q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1하고 21A니까 42A예요. 플러스. 그 다음에 21B로 묶을 수도 있고 여기도 B 플러스 Q죠. 그 다음에 플러스 13이니까 플러스 20... 아니 26인가? 26B다, 그죠? 는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이제 등식 세울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여기서 P 플러스 Q가 얼마인가? 가마! 가만히 있어. 여기에서 P 플러스 Q가 얼마? 1이다. 나와있죠. 그죠? 그럼 얘가 1, 1이니까 정리를 해주면 얘 34하고 얘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76이죠. 6A. 그 다음에 플러스 얘가 이제 얼마입니까? 21이니까 47.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됩니다. 계산 맞는 확인 좀 할게요. 76A 플러스 47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AB 자체가 숫자가 원래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열리면 되는데 숫자 곱하는 건 너무 복잡하니까 B 대신에 대입하잖아. 그죠? B 대신에 뭘 대입할 수 있어? 마이너스 21분의 34 대입할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대입합니다. 그러면 76A 플러스 47 곱하기 마이너스 21분의 34A입니다. A. 요거는 마이너스 2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됐나? 자,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계산이 좀 복잡하죠. 잠깐만요. 2. 약분이 되는 게 없나? 3. 없어요. 오케이. 자, 없습니다. 그럼 21 곱하기, 양면에서 21 곱해서 정리할게요. 21 곱하기 76 적게 그냥 계산할게요. 계산기 사용할게요. 그냥 계산하면 되니까요. 심한 문제니까 이런 걸 계산하는 겁니다. 원래는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죠. 이건 1596입니다. 그죠? 얘가 1596에 빼기. 자, 47 곱하기 34입니다. 47 곱하기 34. 47 곱하기 34는 1598입니다. 1598A는 마이너스입니다. 됐죠? 계산
하면 자 여기 사람 마이너스 2, A는 마이너스 2다. 그럼 A는 얼마입니까? 1이다 이 말이지. 자 A가 2면은 B 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야 이거? 양변에 2를 곱한 양변에 대해서 뭐 곱했는데 21 곱했나? 어 머리 죄송합니다. 2가 아니네 뭐냐? 21 곱했으면 얼마야? 42가. 그러면 A는 21인가? 21이다. 그럼 B는 얼마? 아 마이너스 34다. 이렇게 딱 되겠네. 됐어요? 어 이렇게 해서 A하고 B의 값을 찾았다. 답 되겠네.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2A 플러스 B를 구해야 했으니까 답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설명이에요. 내가 한번 보고 게 나는 이제 일단 이렇게 접근했다. 나 떠내고 쌤님 이거 진짜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쌤 계산 제일 잘했고 어? 그 약간 B가 이렇게 나오니까 플러스 나오니까 점수라 했잖아 문제에서. 그럼 A가 뭐겠어? 21의 도수지 아니 문제에서 AB 점수라고 나와있어요. 문제 AB 점수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럼 A가 뭐였어요? 21의 배수 돼야 된다. 그죠? 그럼 A 21 넣어봤어. 그럼 B 마이너스 34잖아. 그럼 여기, 여기다 대입해봤어. 똑같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야. 됐어요? 얘들아 무슨 말인지 봐봐. A는 20이라고 대입을 하는 데도 대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우리가 등식이 얘잖아. 자 그러면 A 대신에 21을 했으니까 76 곱하기 21 빼기 그 다음에 47 곱하기 얼마였습니까? 34였으면 34였다 그죠? 요거 계산하는 거거든 그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거 계산하는 것보다 편하기 때문에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됐나? 난 이렇게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해설집 풀이 방법은 쌤이랑 좀 달라요. 근데 해설집 풀이는 이제 알면은 좀 더 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계산하면 이런 건데요. 계산 이런 건 되거든. 다른 발상이니까 웨이트도 한번 볼게요. 웨이트도 한번 봅시다. 해설집 풀이에요. 자, 해설집 풀이는 일단 어떻게 했냐면은 일단 선생님 접근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간에 2차식이 딱, 2차식의 등식이 딱 나오는 순간 우리 대차든 첫차든 만차든 찾기가 쉬워요. 무조건. 무슨 얘기해서 2차 쳐놨으면 뭐 이거 세제곱은 뭐 되는 걸 찾든지 그거는 모양 나오니까 근데 그 모양이 아니니까 아 넘겨서 제곱제곱해갖고 8차까지는 두 번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P의 AP의 AP의 9제곱 더하기 BP의 8제곱은 마이너스 2잖아. 여기 양변에다가 차수를 나눴어요. 뭘로? P의 8제곱으로. 그러면 AP 플러스 B는 마이너스 P의 8제곱분의 1이고 같은 방법으로 AQ 플러스 B는 마이너스 Q의 8제곱분의 1. P하고 Q가 1이 0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죠. 나누는 게. 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두 개를 뺐어요. 그럼 A 빼기 A에다가 P 빼기 Q는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 P의 8제곱분의 1 빼기 Q의 8제곱 아 빼기니까 뺐으니까 이거 해야 되지? 8제곱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동그라면 P의 8제곱 Q의 8제곱분의 P의 8제곱 빼기 Q의 8제곱 되고 여기 마이너스 되고 여기 플러스 돼서 이렇게 그대로 되거든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P 빼기 Q는 내가 구할 수 있고 얘도 어떻게 구할 수 있겠고 얘도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뭐 PQ에다가 8제곱하면 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얘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이 두 개 더해요. 두 개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A에다가 P 더하기 Q 플러스 2B는 두 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P의 8제곱 Q의 8제곱 분의 P의 8제곱 더하기 Q의 8제곱 된다. 네. 그럼 AB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P의 8제곱, Q의 8제곱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P 플러스 Q, P 마이너스 Q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럼 P 플러스 Q가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Q가 루트 5였고 그 다음에 PQ가 얼마였지? 마이너스 1이었나? 1이었나? 마이너스 1이었다고 맞지? P 플러스 Q가 1이었나?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뭐 한 개는 1이었다고 합니다. 아 1이네. 1이었다 말이야. 되죠? 자, 그럼 제곱부터 하는 거예요. 어쨌든 8제곱까지 만들어야 되니까 생이 막 하는 것처럼 적극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그죠? 요거 제곱이니까 P 플러스 Q의 제곱 마이너스 2죠?
EPQ잖아. 어. 그럼 얘가 1이고 1 빼기 빼기니까 플러스 2다. 그러면 3이네. 그 다음 뭐도 찾아야 되니까 P제곱 빼기 Q제곱도 찾아야 돼요. 우리가 빼기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럼 이거는 뭔데? 합차예요. 그죠? P 플러스 Q는 1이고 P 마이너스 Q는 루트5니까 얘 루트5죠. 어, 그럼 내가 이거 찾았으니까 4제곱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P의 뭐 4제곱 플러스 Q의 4제곱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P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P제곱 Q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P제곱 Q제곱이 9니까 9고 빼기 얘는 1제곱했으니까 2죠. 그럼 얘 7 되는 거예요. 그 다음 P의 4제곱 빼기 Q의 4제곱은 합쳐서도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그 다음에 P의 제곱 빼기 Q의 제곱이다. P의 제곱 더하기 Q의 제곱은 3이고 P제곱 빼기 Q제곱은 루트 5니까 3루트 5다 이렇게 쓸 수 있지. 뭐 계산량은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의 8제곱 찾을 수 있죠. 이제 다 왔어요. P의 8제곱 플러스 Q의 8제곱을 구하면 이것이 P의 4제곱 플러스 Q의 4제곱의 제곱에다가 빼기 2에다가 P의 4제곱 Q의 4제곱이에요. 그럼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77이니까 49. 빼기 2죠. 그럼 계산하면 얘가 47이네. 아, 얘 47. 그리고 얘 47. 그 다음에 P의 제곱, 8제곱 빼기 Q의 8제곱. 이것도 구하죠. 자, 이거는 P의 4제곱 플러스 Q의 4제곱하고 P의 4제곱 빼기 Q의 4제곱 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이게 더하기는 애를 잘 찾는데 빼기 못 찾는 애들 있대. 이게 합쳐 쓰면 됩니다 그냥. 알겠죠? 더하기는 곱셈공식 잘 알아야 돼. 돈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빼기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지? 곱셈공식 찾으려고 하는데 곱셈공식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겁니까? 어. 인수분해. 인수분해.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P의 4제곱 플러스 Q의 4제곱이 7이고 얘가 얼마입니까? 3루트 5다. 21루트 5다. 됐어요? 알겠어? 오늘 왜 대답 아무도 안 하나? 좀 외롭다. 왜 무서워서 그래? 얘가? 네. 어떤 부분이? 아니. 아니. 왜? 아니. 대답을 좀 한식 해도. 예진아, 맞구나. 안 바꾸면 대답도 없이 해라. 심심하다, 야, 니도. 그래. 니도. 니 원래는 옛날에 대답 열심히 하기로 했었잖아. 이 형이 어떻게 해. 이 형 계속 맞으면 되겠네. 진짜, 와. 자. 됐죠? 그러면 요거 해가지고 대입만 하면 돼요. 볼게요. 대입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보세요. 자, 요식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p 빼기 q는 루트 5입니다. 그죠? 루트 5a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얼마냐면 21루트 5죠. 그 다음에 얘는 p8제곱 q8제곱은 그냥 1이니까 1대. 그러면 a는 얼마다? 21이다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1이다 나오죠. 그 다음에 b는 이제 저기다 갖다 놔야겠다. 그죠? 그러면 A에다가 P 플러스 Q가 1입니다. 그죠? P 플러스 Q가 왜 색깔이래? A에다가 P 플러스 Q가 1이죠. 여기서 1. 그 다음에 더하기 2B는 빼기 1 분의 8제곱 8제곱 더했는 게 47이에요. 그죠?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얼마입니까? 21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47이다. 넘어가니까 2B가 얼마입니까? 60 8, 마이너스 68이다.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34다. 요거 나오고 요거 나오네. 그죠? 그래서 A하고 B가 나오네. 자, 이 과정 찾는 것들이 좀 복잡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되겠네요. 알겠나? 네. 이 정도는 풀어 헤쳐나가야 된다고. 너희들이 모르겠네가 아니고. 시험 나오면. 발상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 아예 별단계에요. 그냥 9제곱, 8제곱 나오니까 너희 두렵잖아. 8제곱, 9제곱 어떻게 하냐? 근데 제곱씩 3번 하면 돼요, 그냥. 아, 제곱씩 3번 하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은 것들이 익숙지 않아서 그런 건데 심한 문제는 어떻게든 8제곱, 9제곱 나오니 해결할 수 있다네. 오케이?
근데 이거는 지금 나눠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발상이 좀 어려운 발상이다. 이거는 어려운 발상이고, 지금 이렇게 푸는 거는 여러분들은 그냥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복잡해져서 복잡해지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뭐 한다고? A는 얼마? 정수라고 나와있어요. AB가. 그럼 A는 21이라고 4로 넣으면 돼요. 시간이 없다면, 이 정도 딱 풀었으면 너희 다 뭐라고 줬는데? A는 21, B는 30, 마이너스 34. 내가 또 그래 줄 거예요. 또는? 마이너스 21, 34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요 식이 나왔으니까 어떤 게 더 커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됐죠? 자,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은, 어디야? 14번. 14번. 14번 오늘 그, 오늘 아니고 지난번에 100제곱 했는 거. 중앙여고 거. 아, 예. 2000제곱이었나? 2000제곱. S의 2000제곱 빼기 1. 그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도 문제가 어떻게 했냐면, 인수분해 이제 뭐 하는 걸로 안 나오긴 했는데, 그 중앙여고 문제에서 이런 거 나왔잖아. X의 2000제곱 빼기 1. 그죠? 근데 우리가 xn제곱 빼기 1은 무조건 인수분해 돼요. 왜? 1로면 0 되는 건 무조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어떻게 하냐? 외워놓으세요, 머릿속에. 조립제법 쓰면 저기 나오는 것처럼 규칙이 나오겠지만, 조립제법 쓰면 어때요? x에 뭐 n-1 플러스 xn-2 플러스 블라블라블라 해서 어디까지? 1까지 딱 더해지는 거예요. 이 모양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거예요. 아주 잘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심지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 요 개수 틀리거든요. 한 개수 몇 개입니까? 그 한 개 들어줄게. 어? 몇 개? N 개란 말이야. 상수항까지 추가해서 N개가 된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 13번 문제는 이제 뭐냐면 내림차순 문제예요. 내림차순. X-1에 대해서 내림차순하여라. X-1에 대해서 내림차순하여라. 그런 거란 얘기지. 그 필통책을 보면 어디 문제 나와있는지 잠시만요. 아, 하나 보고 갈게요. 뭐죠? 내림차순 문제잖아요. 1분. 무슨 힘들던 것 같은데, 내 기억에. 아, 됐네. 그, 보면은. 1분, 아닌 것 같아. 제일 보이게. 요 문제잖아. 봐봐. 보이니? 보여? 보여? 이 문제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요런 식으로 이제 내림차순되어 있는 문제를 어떻게 풀냐는 거야. 어? 지금 나와 있는 게 14번 문제가 1이잖아. x 100제곱 1. 100제곱 빼기 1을, 지금 x-로 나눈 몫을 뭐, 그 다음에 나머지를 뭐, 뭐 이런 식으로 쭉 나누고 있는데, x-로 계속 끝까지 나누고 있다는 얘기야. 에? 그러면 얘를 지금 어떻게 하면 x-로 나누고 있다는 얘기는, x-1의 몇 제곱이야? 100제곱.
여기에 A 100 나머지 내 맨 마지막 거 플러스 A의 99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99제곱 플러스 블라블라해서 A1에다가 X 마이너스 1 더하기 A1 이 뭐야? 아 A 제로 이거 만드는 거잖아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지 알겠나 일상아 우리가 3차식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은 1을 a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에다가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제곱 플러스 c에 x 마이너스 1 플러스 d 여기서 a, b, c, d 구하라면 어떻게 하는데 연줄임제곱 써서 1 마 3 2 마 1 그 다음에 1이니까 1 적어서 1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 그 다음에 아마 0,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또 다시 1 해서 1. 1,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 여기에 마이너스 1. 맞아? 그럼 여기 또 해가지고, 1, 1, 1, 0. 이래 쓴다고. 그 여기가 뭔데? A, B, C, D다. 이렇게 푼다. 이거. 얘가 A, B, C, D가 여기서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거 알아? 알지? 이거를 지금 한 거야. 100번까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그러면 이 등식이 나온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면 된다고요. 이 등식이 나오는 것만 알면 된다고요. 알겠어?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여기에서 뭐 했어? A의 0부터 A의 100까지인데 짝수만 더했을 때 2의 n제곱 빼기 1이 나왔다. n 얼만데? 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짝수 물어보고 홀수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를. 지금 여기에서 그냥 다 더했는 거 나오게끔 대입하려면 x에다가 뭐 대입하는데? 2 대입하잖아. 그러면 뭔데? x에, 아, x가 이제 2에 100제곱. 2에 100제곱 빼기 1은 a100부터 해서 a99에서 플러스 어디까지? a0까지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 홀, 아, 짝수, 아, 뜸수, 양수, 양수 나오고. 저번에 3에 99제곱 했다, 이거 지난번에. 그것처럼. 여기 넣으려면 뭐 넣는다? 0 넣어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 아, x는 0 대입. x는 0 대입, 대입하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은, 그죠? a의 100제곱, 빼기 a의 99제곱, 더하기, 뭐, 블라블라블라 해서, 여기에 플러스 a제를 이렇게 한다. 짝수만 나오려면 얘하고, 얘를 어떻게 하는데? 두 개를 더하잖아.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있는 거. 어? 그럼 이게 두 개 더하니까 어떻게 돼? 2의 100제곱, 빼기 2는, 두 개씩 나오지. 맞지? 이렇게 두 개씩 나오니까 이런 거 된다. 그 양변이 나와야 돼. 99. n 뭔데? 99.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림쳐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 베이스가 있어야 풀 수 있는 거야. 걔네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식인지를 모르면서 틀리는 거겠지. 이 식이.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이 관련된 문제인데, 관련된 문제인데, 이제, 뭐, fx가, fx가, 뭐더라? x의 100제곱 빼기 1이라고 이런 게 좀 큰 숫자지만 여기 말고 뭐, 3차씩 이렇게 나와요. 어? 근데, 우리가 이런 거 보여야 돼서, f의 1.01, 빼기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 문제에서. 얘 3차식이야. 그럼 1.01 구하라면 여기 x자리에 3, 1.01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1.01이 세제곱 해야 되고, 뭐 숫자 또 곱해야 돼. 1.01이 세번 곱하면 어때? 저 겁나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 3차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것처럼 x-1의 세제곱으로 내림쳐서 쭉쭉쭉 하는 거야. 여기다가 1.01 넣으면 어떻게 돼? 0.01에 세제곱되고 0.01에 뭐 제곱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뭔데? 분수로 만들면 자릿수가 다 나온다. 그런 문제야. 무슨 말 알았어? 시험 나온 적 있어요. 학교 시험에서. 다 틀렸어. 이렇게 주면 풀 수 있는데 얘 가지고 그냥 풀어라고 하면 얘네들을 그냥 숫자를 넣으려고 하거든. 그냥 넣으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한다. 만약에 2.0을 구해야 한다? x-2에 대해서 내림쳐서 여러분들 지금 이걸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내림차선을 정리할 때
x-1로 내림 차순 정리할 건지 x-2로 내림 차순 정리할 건지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에서 뭘 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어떻게든 내림 차순을 다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15번 볼게요. 15번. 네, 답답한 선물을 달았죠. 자, 15번 보시면은, 일단은 나와 있는 조건이 이제, 아, 이거 쉬워요. 그거 볼게요. fx를, fx에서 이제 pqr 구했는데, 지금 f에다가 x-2 플러스 x분의 1. 뭐, 합성함수 배웠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죠. x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3제곱인가요? 3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x3제곱 분의 1이겠죠. 됐어요? 그냥 x 플러스 x분의 1 빼기 2를 t라 두면 돼요. 그럼 ft가 나오잖아요?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럼 ft가 나오잖아요. 그럼 ft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계산할 수 있다. 알겠어? 저 ft가 나오면 fx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f의 t는 x 플러스 1이니까 ft, x 플러스 x분의 1이 예, t 플러스 1, x 플러스 x분의 1이 t 플러스 2잖아. 그럼 여기에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분의 1 빼기 2거든요. 그럼 얘가 x 플러스 x분의 1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x 곱하기 x분의 1에다가 x 플러스 x분의 1이잖아. 여기 빼기 2 되는 거잖아. 맞죠? 응? 그럼 여기가 얼마인데 지금? t 플러스 2잖아. 세제곱 빼기 3t 빼기 2잖아. 요거 정리하면 답 되겠죠. 그죠? 정리하면 t의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t니까 6t의 제곱. 그 다음에 3a 제곱 t니까 플러스 12t 플러스 8 빼기 3t 빼기 2. 그럼 t 세제곱 플러스 6t 제곱 플러스 9t 플러스 6 이거든. 그럼 ft가 나왔잖아. 이렇게. 그러면 fx가 나온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 답이 나온 거잖아. pqr 다 나왔잖아. 얘네랑 무슨 말인지. 합성함수 속에 옛날에 이렇게 풀었잖아. 기억나지? 합성함수 이렇게 나오면 요거 x로 둬가지고 모양 바꿔가지고 fx 쳐버렸다. 그런 거야. 얘 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잘못했나 또? 예진아? 계산 잘못했나? t 플러스 2 넣어야 되는데. 아, t를 넣었나 내가? 아하. 네. 여기 t 플러스 2인데 t 넣었던 거야. 눈치 못 챘지? 네. t 플러스 2 넣는 게 맞아. 얘한테. 그럼 밑에 게 뭐가 되나?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가 아니고 마이너스 6 되면은 마이너스 8 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8 되면은 여기가 어떻게 되나? 없어지나? 0 되겠네. 그럼 R이 0이고 그 다음 P가 6, Q가 9 된다. F인데. 그러면 PQR이니까 54가 다 되네. 윤형은 알겠나? 분명히 해야지만 풀이 한 거에 대해서 놓치지 마세요. 그것만 잘해도 하기 시험 망치지 않습니다. 네. 19번 볼게요. 19번 질문한 거 맞지? 19번 볼게요. 넘겨도 되겠니? 네, 넘겨. 다 되었나? 오케이. 19번 보시면은 뭐냐면은 아, 눈이 안 좋지 이제. 노화는 아니겠지. 아니 맞지. 빨리 30. 43? 뭐야? 30. 35만. 35잖아. 선생님이 그 윤호연호보다 한 살 어리고. 얼굴이 왜 웃었어? 아니 윤호연호보다 한 살 어려요. 이제. 예. 그 다음 또 누구더라 또 한 명 있는데. 금마보다. 아무튼 선생님이 나이가 많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희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 얼굴이 이렇게 돼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지 않았거든. 예전에가 좀 험악했어. 예전에 좀 험악했어. 예전에? 예전에 좀 샤프했지. 머리가 노란색이라고. 약간 날렵했잖아 옛날에는. 선생님 이렇게 약간 살도 없고 이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날렵했는데 지금 이제 둥글둥글해져가지고 사람이 올라갔는데
19번. 안 이랬는데 진짜 안 이랬다 진짜. 니 지금 하고 몇 달이야? 저요? 어. 원래 5, 6, 1, 2, 3, 5년 다녔네. 근데 여기 본 지 한 8년 됐거든. 아, 비슷하다, 이런 거 진짜. 8년 됐단 말이야, 8년. 어, 열번 한 거. 그럼 내가, 그래, 하고 다니시라고. 그 돈으로 이만 시작이야. 바로 이만 삼성 주식 샀으니 대박났다고. 아, 진짜 지금. 아, 어? 진짜. 아, 그때 삼성 주식 샀어요. 아, 안타깝다. 진짜로. 자, 알아.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자. 자, 기억 볼게요. 어, X의 FX를 X 마이너스 1으로 나는 몫이, 그제 X 플러스 1을, 아, X 플러스 2, FX 플러스 1을 X로 나는 몫과 같다는데, 아니죠. 자, X의 X 마이너스, 아, F의 X, X FX를, X FX를 X 마이너스 2로 나는 몫이 QX라고 하자. 그제? 나머지 모르니까 R이라고 둘게.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XL, X 플러스 2 넣는 거네, 지금 그 모양이. 그죠? X 대신에 X 플러스 2를 넣어보죠. 그러면 X 플러스 2에다가 F의 X 플러스 2 되고, 얘가 X에다가 Q의 X 플러스 2에 플러스 R이지. 그러면 얘가 지금 몫이잖아. 얘랑 얘랑 간만 다르나? 항상 같다고 할 수 없지. 틀렸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틀렸다. 물론 FX가 상수면 같을 수 있겠죠. 아, QX가 상수면 같을 수 있겠죠. 항상 같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틀린 거예요. 이래요? 네, 기억이 틀렸다. 이해요? 똑같아요. 요 식에다가 X-2로 나눈 거거든? 그럼 나머지는 같던데,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어때요?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우리 나머지는 같다니까 이해는 맞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위에 기억에서 보면. 그 다음에 fx, fa, 마이너스 x를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이라고 했는데 해보면 되지. 보통 아닐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뭐 qx라고 할게요. 그죠? 플러스 나머지 2차로 나왔으면 나머지 몇 차입니까? 몇 차야? 2차로 나왔으면 나머지 몇 차야? 1차 2야. 그렇지. 1차 2야. 누가 들였어? 영수 바로 나다. 장난치냐 이마 이거 나머지가 내라 했는데 새끼야. 영수가 했어요. 영수를 했지. 장난치냐. 3학년 때부터 내 거라 했고 내라 했거든. 아 맞네. 신기빌라. 와 나 또 열받게 하네. 1차 이하라고 하잖아. 1차라고 적혀있으니까 당연히 되는 것 같지만 1차 이하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 그래서 판단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가 AX 플러스 B. 야 지금 짱나는 게 누구랑 무조건 잘 된 거는 무조건 어? 딴 사람 탓이고 뭐 안 된 거는 진짜 잘못된 건 전부 내 탓이다 이거. 개빡치네 진짜. 쌤이 여기 어물 너무 많이 싸웠어요. 자, 어물 많이 싸웠다고? 네. 자 그럼 x-2 x 플러스 2죠. 예, qx입니다. 플러스 ax 플러스 b입니다. 어? 자 이거 어떻게 됩니까? 2하고 마이너스 2 넣으면 되잖아요. 2 넣어볼게요. 그러면 f의 2 f의 마이너스 2는 2 넣으니까 2a 플러스 b죠. 그 다음 F에 마이너스 2 넣는다, 그죠? 마이너스 2. F에 2 되죠, 얘는? 그러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입니다. 됐어요? 자, 두 개를 어떻게 합니까? 두 개를 빼죠. 그럼 몇 대? 얘 0이죠. 얘 뭡니까? 4A죠. 따라서 A는 얼마입니까? 0 된다. B는 말할 필요 없어요. A 0 됐으니까 몇 차식이에요? 1차식 아니야. 이해돼? 맞나? A는 0이므로. 어, 나머지가 상수. 됐어요. 넘어가요. 20번 봐요. 20번. 넘겨도 되겠어요? 네. 약 기운이 올라가서 잠이 올 수도 있다. 잠은 좀 자라. 빨리 엎어버리겠다. 맞지?
기술인데. 자, 3번 보겠습니다. 20번 문제. X에 대한 방식이 나와있다. 그럼 나와있고 AX 세제곱 플러스 B 3차식이네요. 그죠? 걔를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이 Q1X, 나머지를 R1, 그 다음 X에 대한 방식 4차식을 AX 플러스 B로 나눈 몫을 Q2X, 그 나머지를 R2라 했는데 R1하고 R2가 같다고 얘기했고 이때 Q1, 2 더하기 Q2, 1의 값을 구해라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죠? 하면 되겠는데. 그러면 자 1번 일단 AX의 세제곱 플러스 B죠. 3차식을 나눴고 그 다음 뭘로 나눴냐면 얘가 AX 플러스 B로 나눴어요. 맞아요? 그러면 몫이 뭐였다고요? Q1X죠. 오케이? 나머지는 R1이라고 딱 나와있어요. 전부 다. 네. 그럼 R1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여기 양배에다가 뭘 대입하는데? 어? 얘 없애야 되잖아. 얘 양배해야 되잖아. X를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1분의 B 대입하잖아. 두려워할 게 뭐 있어? 당연히 문자로 나오겠지. 문자 찾는 거니까. 오케이? 숫자로 나오면 이상하지. 말하고 말하고 하시는 거 의미 없잖아. 그죠? 대입하잖아. 어떻게 돼? 대입하면 AA 없어지니까, 그죠? 아,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나오고, A 제곱분의 B 세제곱 플러스 B는 R1 된다. 이렇게 식이 한 게 나오면. 됐어? 그럼 두 번째. AX의 4제곱 플러스 B고 요것도 AX 플러스 B로 나눴고 Q1X, Q2X죠. Q2X 플러스 R2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러면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X는 뭐 대입한다? 마이너스 A분의 B 대입하잖아. A발이 어떻게 돼요? 플러스 되고 그러면 A의 몇 제곱이야? 여기는 3제곱 되고 B의 4제곱 플러스 B의 값이 R2 된다. 그럼 R1하고 R2하고 같다, 그죠? R1하고 R2하고 같다고 나와 있으니까, 두 개 같다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돼요? 마이너스 A의 제곱분의 B의 3제곱 플러스 B는 A의 3제곱분의 B의 4제곱 플러스 B랑 같다니. BB는 없어진 건 상관없고요. 그죠? 지금 문제에서 AB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잖아. 자, 이것 식으로 나눠도 된다는 얘기야. 제곱 없어지지? 한 개 남아요. 없어지지? B 한 개 남아요. 그죠? 따라서 뭐가 돼요? A분의 마이너스 1은 A분의 B 된다는 얘기야. 맞아요? 따라서 B는 뭔데? 마이너스 A다. 이러시면 되죠.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Q2X하고 Q1X 찾아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여기다가 이 식에다가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A 넣으면 되잖아요. 여기 B 대신에 마이너스 A 넣으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A를 넣는 순간 뭐냐면 AX 세제곱 마이너스 A를 넣잖아. 그럼 이거는 뭐냐면 A로 묶어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게 이제 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인수분해하면 뭔데? X 마이너스 1 그 다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뭐 된다는 얘기야? Q1X잖아. 얘가 지금 뭔데? AX 플러스 B잖아. B 대신에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AX 플러스 B 몫이 얘잖아. 나머지 0인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계산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따라서 Q1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따라줘요. 갖다 놓으면 저기 갖다 놓으면 쟤도 인수분해 되잖아. AX의 4제곱 마이너스 A에서 A로 묶어주면 X 4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A에다가 X 마이너스 1 그죠? 그 다음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이거잖아. 그럼 요만큼이 뭐 해야 되는데? Q2X가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이 무피 된다. 얘가 ax 플러스 b니까. 됐나? 추원 x, 추투 x 나왔으니까 다 알고. 괜찮죠? 네. 풀만하잖아요, 이 정도는 솔직하게. 어. 근데 이제 ab 0이 아닌 거 사와가지고 약분시키는 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통 ab 0이 안 나와 있으면 저거 넘겨보고 인수분해야 돼요. 근데 당연히 a가 0이 아니라고 나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ax 플러스 b이기 때문에 a가 0이 상수거든요. 의미가 없어지고. a가 0이 아닌 거 나왔죠. 자, 21번 갈게요, 21번. 자, 21번 문제 사실 무슨 문제입니까?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 자, 21번 기본 문제인데, 함정이 있죠. 다음식으로 바꿔서 풀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다음식으로 바꿔서 풀었을 때 뭐가 나옵니까? 음수가 나오는 경우가 함정입니다. 그래서 31로 나오는 나머지는 그냥 깔끔하게 나오는데 32로 나오는 나머지가 뭘로 나오냐면 음수가 나오죠. 근데 우리가 숫자를 자연수를 자연수로 나눴는데 나머지가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다항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조작이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잡아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2에 2020. 2에 2020. 그 다음에 더하기. 2에 2019. 더하기. 2에 2018. 자, 이렇게 바꾸는 숫자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맨 마지막에 치환해서 푸는 거 좋아. 치환해서 푸는 게 뭐냐면, 그냥, 이 식을 다르게 나타내겠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다시 어떻게 원래 걸로 돌려줘야 돼. 그래야지 오류가 안 생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원래 걸로 돌려주면 돼. 오늘 친 거에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하나 있었잖아. 이번에 있잖아, 이번에.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얘 뭐 2020에 20제곱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도 또 이제 원래 걸로 다시 돌려주면 됩니다, 나중에. 그럼 나머지가 뭔지 보이고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주시면 되는 거고 지금 일단은 31로 나온 나머지니까 첫 번째 31로 나온 나머지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X로 둘 거냐면 31인데 2가 나와있어. 2의 거듭제곱이 나와있어. 31이 나와있어. 그럼 우리는 뭘 X로 둡니까? 자, 2의 거듭제곱이 나와있어. 31로 나눠. 그지? 뭘 X로 두면 될까? 자, 2의 4제곱. 어? 2의 4제곱. 2의 4제곱. 아니, 잠시만, 뭘로 나왔다고요? 자, 31로 나왔단다? 32. 즉, 2의 5제곱. 2의 5제곱을 X로 둬야 돼요. 31로 나왔으면 32에 가까이 있는 2의 거듭제곱을 X로 둬야 된다고. 그래서 나머지가 숫자로 깔끔하게 나올 거란 얘기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32를 X라 하죠. 오케이. 그러면 2의 5제곱이거든. 그러면 2의 2020제곱 플러스 2의 2019제곱 플러스 2의 2018제곱인데 그죠? 그러면 얘는 2029는 2의 5제곱에 몇 제곱이냐를 할 수 있잖아. 5, 4, 20, 404잖아.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2019는 얘보다 뭐가 돼? 하나가 작은 거잖아. 맞지? 네. 그럼 여기다가 나누기 1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수 나오면 안 돼요. 개수가 정수 나와야 돼요. 그러면 2의 5제곱에 403을 하죠. 그 다음 한 개가 모자라니까 2의 4제곱 주면 돼요. 그럼 뭐래? 2의 5제곱 한 개 더 주면 2 한 개 더 있으면은 얘는 바꿔지잖아. 거듭제곱 해서. 맞지? 네, 이렇게 돼요. 얘는 뭐가 돼요? 2의 5제곱에 403에서 2의 3제곱 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되냐면 x의 얼마? 404제곱 플러스 16 x의 403제곱 플러스 8의 x의 403제곱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 얼마야? x의 404제곱 플러스 24에다가 x의 얼마? 403제곱 된다는 얘기. 됐어요? 개수가 32보다 작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죠? 큰 숫자가 나오면 곤란합니다. 왜냐면 다시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뭘로 나누냐면 31로 나누는 거니까 31은 x-1이잖아. 31은 x-1이야. 31 빼기 1이니까. 그럼 얘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보자, 이 말이야. 그리고 검사식을 접어서 나중에 맨 마지막 원래 걸로 돌려주는 작업을 하셔야 돼. 얘를 이해를 해서 해야지. 그냥 뭐 공식처럼 갖다가 때려다 풀다 보면 망합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31은 x-1이니까 x의 403제곱 플러스 24x의 403제곱은 x-1이고 qx, 몫을 qx, 나머지 r이라고 하죠. 오케이? 동아야, 양변에 뭐 대입할까? x는 1 대입하면 되겠죠. 하나. 그럼 x는 1 대입하면? 대입하면 얘가 25 된다. 그죠? 뭐가? i. 오케이? 그럼 원래 걸로 돌려주잔 말이야. 원래 걸로 돌려줘서 이제 한번 보면 되는 거야. 봐봐. 원래 거가 이렇게 생겼지만, 원래 얘 뭐, 이렇게 갈 필요 없이 얘가 원래 여기서 출발했으니까, 우리가 찾고 싶은 2의 2020제곱 플러스 2의 2019제곱 플러스 2의 2018제곱이잖아. 오케이? 자, 이 값은, 오케이? 이 값은 뭐가 돼? 31 곱하기, 오케이? 얘가 Q의 31, 32, X가 32였어. 그죠? 32. 그 다음에 플러스 25 이렇게 된다고. 됐어요? 그러면 이 식을, 이 숫자를, 이 숫자가 31 곱하기 뭐? 더하기 25 되어있으니까 얘가 뭐란 말이에요? 나머지라고 얘기해. 알겠어? 근데 여기서 얘 분수가 어떻게 해요? 자, 분수일 리가 없어요. 왜냐면 얘네들의 개수가 전부 다 정수거든. 그럼 x-1로 나누는 거 쓰면 뭐 쓰는데? 조립제법이라는 거 쓰잖아. 조립제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내려오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그럼 정수끼리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했었기 때문에 얘네들의 개수가 뭘 수밖에 없다? 점수 1박 수밖에 없다는 얘기. 얘네들도 점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얘네들은 무조건 점수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머지가 25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알고원이네, 얘가. 알고원. 쏘리. 알고원이라고 적을게요. 그죠? 따라서 알고원은 25 된다.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25로 우리가 31로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3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조건에 의해서 얘네들이 딱 맞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똑같은 건데 두 번째 똑같아요. 똑같은데 지금 뭘로 나누는 거냐면 x34로 나누는 거야. 그죠? 그럼 33은 얼마야? x 플러스 1인 거지. 그럼 원래 아까 거랑 똑같이 x의 얼마입니까? 404 플러스 24의 x의 403분 x-1이 아니고 x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q 프라임 x라고 적을게요. 그 다음 플러스 r이라고 적을게요. 여기는 r2라고 안 적을게요. r2랑 다르기 때문에. 오케이? 실제 r2랑 달라요. 자, 그럼 여기다가 x는 뭐 대입할까요? 이상? 그치,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 없어지는 거에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죠. 자,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4죠. 자, 요 계산하면 얼마 됩니까? r입니다. 그럼 r은 얼마다? 마이너스 23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마이너스 23 되는 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안 되지. 33으로 나눴으면 나머지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3보다 작아야 돼, 나머지가. 근데 마이너스 23 나왔다는 얘기, 나머지가 아니라는 얘기야. 그럼 원래 걸로 다시 돌려주는 작업을 할게요. 자, 여기서 원래 돌려주는 작업을 해주면 2의 2020제곱 플러스 2의 2019제곱 플러스 2의 2018제곱은 그죠? 33에다가 그죠? Q-의 32 그죠?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3 1이 되겠거든. 그러면 자, 얘가 몫이고 얘가 나눔수고 나머지가 얘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야. 얘 때문에. 그럼 얘 몫이 얘가 아니란 얘기야. 알겠어요? 그럼 무슨 작업을 하냐면 여기다가 더하기 33 빼기 33 작업을 해요.
원래 있던 식이랑 이 식이랑 똑같지. 더하고 0, 더하면 0이니까. 맞아? 그러면 얘네들에서 얘네들끼리 계산하고 얘는 0이랑 묶어준 거야. 자, 묶어준 뭐야? 33에다가 Q-에 32, 그죠? 빼기 1. 이렇게 묶어준다. 플러스 얘하고 얘 계산 안 합니까? 10 된다는 얘기야. 아니, 더하기는 여기 더하고 빼주는 거에서 여기 뭘로 묶냐에 따라서 이거 없으면 무조건 막 여러 개로 묶을 수 있지. 근데 조건이 뭐라고? 0보다 크거나 같고 나머지가 33보다 작게끔 나오게 하려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아니, 여기 66 빼기 더하기 해도 된다, 이거. 무슨 얘기 알겠나? 근데 그렇게 하면 조건 안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줘. 알겠어요? 그럼 나머지가 얼마야? 따라서 R2는 얼마? 10 된다고. 33 곱하기 5. 그제? 나머지. 이렇게 되는데. 나머지 10 된다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면, 아니지. 기억하자고. 숫자 나누는데, 얘들아, 숫자가 나누는데 나머지가 음수 나왔다. 그럼 얘를, 내 나머지는 뭐냐면, 원래 있던 숫자로 가면 되지. 나눈 숫자로 가면 돼. 뭘로서 나눴어? 33으로 나눴지. 만약 32지, 30, 23이지. 이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0이지. 무조건 나와요. 음수 나오면, 나눈 수랑 더해버리면, 나머지가 나온다니. 왜냐면 이 작업이 나눗수 더해고 빼는 거, 33 묶어내고 나눗수를 더하고 빼주는 거, 당연한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가셔야 돼요.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발상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들을 틀리는 거는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어?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28번, 29번 할게요. 자, 적었나? 복습하세요. 복습하셔야 돼요. 뭐, 그, 복습 테스트 안 치니까 복습 안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습 테스트 안 치는 것도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복습 테스트 칠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가 내려가니까 몇 문제를 앞으로 많이 알더라고. 그래서 한 단어 딱 하고 나서, 딱 치면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 어? 앞으로 될 거예요. 한 단어. 그거 빼고, 1분도 한 문제 빼고, 들어오니까. 버리고. 그런 시험 안 나오죠. 그런 거는 시험 잘 안 나온다고 해야지. 나오면, 나오면 괜찮아. 다 같이 틀린대. 깔끔하죠. 다 같이 틀린대. 근데 그거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좀 낮은 게, 그런 문제 나오면 숫자를 바꾸고 해야 돼. 숫자 바꾸는 것도 선생님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복잡하게. 왜냐면, 잘못 바꾸면 문제 오류가 생길 거거든. 그럼 이제 재시험 쳐야 돼.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옛날 울산에 있는 모 울산고등학교라고 했더라. 아, 울산에 있는 거기서는 아니 문제 잘못 낸 게 아니라 내 문제까지야. 선생님한테 미친 거야. 약간 기재생이네. 아니지. 선생님이 학교 시험 문제 냈으면 검수를 여러 번 해야지. 나는 하루에 복습 테스트 4개씩 내야 되는 거니까 검수할 시간이 없잖아. 근데 학교 선생님은 당연히 시험 문제는 검수해야 될 거 아니야. 검수 안 했는 거야. 검수 안 했는 거 어떻게 티난 줄 알아? 행렬이라는 게 교육 과정에서 없어졌는데 시험 문제 행렬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나 이거를 신경 안 썼다는 얘기야? 왜요? 그냥 막 낸 거지 뭐. 책임이 그냥 그런 거예요. 일단 그 선생님께서 연세가 좀 있으시고 그렇다더라고요. 그냥 책에서 긁은 것도 아니야. 교육 과정도 모르는 거지. 그냥 막 낸 거지. 많이 쳤어요? 그치. 몇 문제 제시험 쳤지. 학교 시험에서 뭐 문제 오류가 있고 이러면 제시험을 쳐. 그 문제만. 그 문제만요? 그 문제랑 비슷한 거를 내거든. 시간은 좀. 학교에서 시간을 교정해서 내겠지. 삼삼고 같은 경우에는 자주 있는 일이야. 진짜요? 자주 내는데 그렇게. 맞아. 자주 냈어. 문제 어디 있어? 내고 제시험 치고. 근데 제시험 칠 때는 또 그 문제가 좀 쉽게 나와요. 그렇더라고. 원래 있던 문제를 맞췄는데, 예, 맞췄으면 이제 좀 마이너스지. 틀렸으면 이제 제시험 치면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원래 맞췄는데, 제시험 쳐야 돼. 28번 봐요, 28번. 저 28번 같은 거 이제 여러분 잘 하세요. 예, 우리 삼산고등학교 그 아까 전에 보여줬던 제일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자, 일단 3차 방식이라고 나와 있다는 조건을 딱 봤죠. 그러면, 거의 똑같은 거 아니야? 다르나? 좀 다른 거네. 자, fx-1은
x-1의 제곱이고 자 3차 가로식이라고 했는데 지금 얘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더 있다는 얘기야? 1차식이 더 있다는 얘기죠. 어? 1차식이 더 있으니까 여기다 뭐라 적으면 되겠어? ax 플러스 b라고 적으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여기다가 a 적지 마세요. 이제 좀 복잡해 지금 나누기 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는 게 제일 편합니다. 알겠어요? 자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겼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ax 플러스 1은 그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fx를 구해놓은 거야. 그럼 하나만 구해놓으면 나머지 하나는 직접 나누면 돼요. x 플러스 1 제곱으로 나눠 버렸으니까 직접 나누면 되는 건데 뭐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일단 fx를 다시 적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 ax 플러스 b로 더하기 1 되는 거고 여기 양변에 1 더하면 fx 플러스 1이잖아. 자 이거를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ax 플러스 b에 플러스 2가 됩니다. 얘가 뭘로 나눠 떨어진다고요?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었을 때 f의 2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직접 나누기 위해서 정리해도 돼요. 오케이? 아니면 검산식 써서 풀어도 돼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봐봐. 같다고 해서 볼까? 뭘 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요 놈을 이만큼을 지금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가지고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 떨어져 있고 모양을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개해서 모양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고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요식을 만들었고 그러면 fx 플러스 1이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심으로 f의 x 플러스 1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 여기 또 3차식이니까 뭐 만들어요. 오케이? 저 여기 뭐가 되겠습니까? 몇 차식 돼야 되나? 어? 1차식 와야 되지, 3차식이니까. 그럼 여기 뭐가 돼? x 개수는? 됐어요? 아, 최고차의 개수 a였다, 이거 여기가. 여기도 a여야 될까, 이거, fx가. 이해돼? 알겠어? 네. 자, 그럼 여기 상수 얼마야? 상수. b 플러스 2겠지. 그럼 여기 상수가 얼마 돼야 돼? b 플러스 2여야 되지. 그럼 여기 뭐 들어가 있어? 얘들아 상수 같아야 되니까 아 물론 여기 C 잡아서 뭐 이게 비교해서 풀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잠시만 맞네 이래본다 그죠? 자 이렇게 된다라고 만들 수 있다. 얘하고 얘하고 같다고? 같다고 하면 돼요. x-1의 제곱에다가 ax 플러스 b 플러스 2는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x 플러스 b 플러스 2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풀면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해답지에 있는 선생님처럼 안 풀었을 가능성이 커요. 안 받는 것 같은데. 한번 봐.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이렇게 상수를 바로 만들어버리는 거지. 아마 C로 두거나 이렇게 풀었을 거예요. 근데 상수 만들 수 있는 거는 그냥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문제 많아지면 복잡하니까 하지. 네.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대입하고 어떻게 할까? 개수 비교해야 되고 수치 대입해야 되지만 딱 봐도 뭔데? 문자 두 개고 식 두 개만 나오면 되잖아. 근데 넣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게 나와 있잖아. 뭐 넣을까? 그치, 1하고 마이너스를 넣는 거야. x는 1 대입하죠. 수학 우선이잖아. 그럼 2 남고 1 대입하면 얼마야? 1 대입하니까 얘가 4. 그 다음에 얘가 얼마입니까? 2a 플러스 b 플러스 2는 2 된다. 이렇게 풀 수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요거 이제 2 약분시켜서 없애고요. 그죠? 그럼 얘가 4a 플러스 2b는 요거를 넘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 플러스 4고 넘어가면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조심해야겠다. 여기 1이 남아있대. 그죠? 여기가 4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3 된다. 그 x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 자 마이너스 대입하면 여기 4가 없어지죠. 그죠? 마이너스 대입하니까 4다.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 플러스 2는 0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요 두 개를 더 답 되고 ab 나오니까 우리가 fx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알겠나? 어쨌든 나는데.
어쨌든 나는 아니 이거 근데 전기한테 그걸 안 걸리잖아 얘들아. 아니 문제 풀었는데 전기한테 그걸 안 걸리잖아. 그 전기에서 X-1의 제곱을 직접 나눠주세요. X+1의 제곱으로 나눠주니까 나머지 제곱 된다 공부 안 된대요. 무조건 할 수 있다고. 무조건 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어요 제발.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갔어. 아니면 이것도 가능해. 계속 얘기했으면 안 돼. 어, 이게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눠뜨린댔다 이거. qx라고 쓰자 그냥. 어? 그 여기 x 1 대입할 수, 마이너스 1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럼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뭐가 돼? 얘 0 되고 여기에 관계식 하나 나오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얘들아? 4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근데 아까 전에 마이너스 1 대입했는데 왜 2가 나왔지? 뭔가 이상하지 않나? 잘못했네. 잘못했네. 어, 1 대입했으면 A잖아. 네. 어, 소름. 어, 여기 A다 그냥, 그죠? 소리. 어, 여기가 얼마야? 그냥 2A 플러스 2B네. 맞지? 어, 씨, 큰일 났다. 아,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여기 마이너스 A네. 왜 2로 계산했지? 어, 이거 뭐 괜찮은데 열리고 하면 돼요. 어, 그럼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1 대입했으니까, 여기에 4에다가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2가 0이다. 이렇게 실험이 나오잖아. 그제? 그러면, 요거를 정리하면, 여기 2 약분돼서 2 돼서, 마이너스 2A 플러스 2B. 그제? 플러스 1은 0 되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들이 B 대신에 정리한 식 있지? 걔를 여기 대입하면, 어? 얘 대입하면은 이제 여기에 x 플러스 1이 한 개 나올 수밖에 없게 돼. x 플러스 1이 한 개 나오면 어떻게 할까?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 한 개 나누어 다음에 그게 제대입 문제지, 제대입. x 플러스 1의 제곱은 무조건 제대입 문제잖아. 그 여기다가 다시 대입한 다음에 양변에다가 x 플러스 1 한 개 약분시킨 다음에 정리를 해준다는 얘기지. 봐봐. b는 얼마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어, 선생님 이렇게. 자, 넘어가면 a 플러스 2분의 1이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가 이 나오면 a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a 마이너스 2분의 1. 저기 넣잖아. 그러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다가 여기에 ax 마이너스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 플러스 2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이게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요만큼은 a에다가 x 플러스 1 이렇게 전개했고 요만큼. 그다음 요 뒤에 거는 따로 전개해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전개한 거야. 오케이? 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x 플러스 1의 제곱에다가 a에다가 x 플러스 양변에 x 플러스 약수되려면 여기도 x 플러스 나와야 돼요. 그게 마이너스 1로 묶어주거든요. 그럼 얘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 맞나? 플러스 2 맞나? 아, 잠깐만요. 어, 그치 맞네. 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플러스 4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4 되지. 잠시만. P가 여기 마이너스 1났죠? 마이너스 A 플러스 B. 여기가 4. 여기가 2. 0 되는 것 같고 1 되는 것 같고 2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되고 여기가 P 되고 넘어가니까 A 되고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 되고 그러면 여기가 b 대신에 에 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면은 이렇게 되고 플러스 2 되고 아 그런데 그러면 전개해야 되나 뭔가 어, 일단 해볼게요. 여기에서 곱해서 요거 돼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 돼야 되죠. 플러스 4 돼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전개를 해주시면 액가 합쳐서 되는 거야. 자 그럼 요게 이제 2의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1 더하기 2, 어, x 마이너스 1 빼기 2 된다. 그죠? 요게 x 플러스 1 되고, x 마이너스 3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맞지?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x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여기 x 플러스 1 한 게 없어지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또 x를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정리하면 a가 딱 나와요. 그렇게 풀어도 된다. 알죠? 어떻게든 풀면 되는지. 그니까,
이 당, 이, 뭐, 나머지 점이 당식 이런 거는 풀이 방법 너무 많죠. 직접 나눠도 되고요. 그죠? 방금 전에 이제 뭐 개수비 겹보수가 되고. 그죠?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접근 방법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시험실 때.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문제. 밑에 있는 거 볼게요. 29번. 29번 그냥 최고 차수가 1이라고 되어 있네. 맞나?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당식 fx가 등식 예. 그럼 최고 차항을 그럼 선생님 최고 차항을 x의 n 제곱이라 할게. 몇 차인지 모르니까. 오케이. 자 이게 포인트예요. 자, 얘가 제곱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좌변에는 최고 차항이 뭐가 되겠어? x 플러스 7하고 2x의 에, 뭐, 됐으니까, x 자리에 2x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돼요? 좌변의 최고차항. 좌변의 최고차항은, 뭐가 되니? x 곱한다고 해서, x 곱하는 거는 차수 안 바뀌니까 그대로고. 그 다음에, x 자리에 2x 넣었으니까, 2의 n제곱에다가 x의 n제곱이야. 맞지? x에 2x 넣었으니까 거기다가 x 곱했으니까 플러스 1 돼. 됐어요? 이해돼? 자, 요렇게 된다고. 좌변의 최고차항 이해되나? 네. 그 우변 최하 최고차항 어떻게 돼요? 우변의 최고차항. 우변. 우변의 최고차항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우변의 최고차항은 지금 x 곱하고 x 그대로 있다. 이제 x의 n제곱 그대로 있고 거기다가 8x 곱했는 거거든. 그럼 여기가 8 x의 n 플러스 1제곱 되지. 맞나?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 같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따라서 n이 얼마다? 3이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답 다 나왔어. 알겠어? 네. 그러면 몇 차식이라고? 3차식이지. 맞나? 근데 막 그 다음에 막, 막 넣어가지고 개수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넣을 수 있는 거 뭐? 뭐 넣을 수 있는 거 바로 보이노? n에다가 x에다가 뭐 넣으면 바로 보이노? 0 대비하지 마. 0 대비하지. 0 대비하면 어떻게 되노? 7f의 0은 0이지. 그럼 f의 0은 얼마야? 0이요. 그럼 fx는 뭐 인수로 가지는 거고? x 빼기 0이 x를 인수로 가지는 거지. 그 다음 또 뭐 넣는 거 보이노? 이상아. 뭐지? 어? 마이너스 7이지 뭐. 뭘 고민하지? 왜 없어지잖아. 마이너스 7 넣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6. F에 마이너스 6이죠. 는 0이잖아. 그럼 F에 마이너스 6이 얼마야? 0 된다고. 그럼 뭐 인수로 가지는 거야? 어? 그렇지. X 플러스 6 인수로 가지는 거야. 이해돼? 그 다음 또 하나만 더 찾으면 되잖아. 이제 최고차에 계속 나와있으니까 이제 1이라고. 오케이? 하나만 더 가지면 돼. 그럼 이거 두 개 이용해서 이제 0 나오는 거 찾으면 되지. 하나. 그러면 x의 자리 얘가 0이니까 0 나오게 만들면 x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네. 맞지? 네. 자 마이너스 1 대입해보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어떻게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6이네. 그죠? 6에다가 f의 마이너스 2는 그죠? 마이너스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f의 0이네. 0이네. f의 마이너스 2는 0이네. 따라서 fx는 뭐가 되는데? x x 플러스 2요. x 플러스 2가 된다고 설명하면 끝나지. 완벽하다. 그죠? 답이.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럼 f에 마이너스 1 구하는 거야. x 플러스 1 나머지 찾는 거니까. 오케이? 넘어. 35분이니까 하나에 7분 10분입니다. 근데 난이도는 스텝 3. 최악이네. 자, 1번. 나의 목표는 스텝 3까지 풀는 게 목표였어. 근데 여기 근데 물 좀 하자 마시지.
去了，他训练了，对，先去了。啊，谁给安排？谁去的？谁给？哎，我那个是去的，真是的，晓得。那这样，运动吧，运动。呀，说明那个人累得提前不累积。那个时候呢，누가왜치죠세일세수들어가요세수뭔가못듣지아오늘제가세수방에때렸죠아태재제꿀잠자지승인수업이잠옷안뜨시네아이아이감미롭다고개빡치네오늘또집에가가지고또열받으니까병원생이랑소주한잔먹어야겠다쌤이매일은그런데어쌤이매일은병원생오늘작년걸렸다던데진짜요뭐말이세요그니까만우절이라서거짓말한거였지그니까요계속배아픈줄알았는데아왜리솔직히살면서너명호쌤이작년걸린거는솔직히본적없거든그니까요가능성없는얘기인데내가봤을때는거의거짓말이다이렇게살을빼야돼요누구명호쌤명호쌤쌤도근데쌤이걸렸는데쌤이좋아하지선생님선생님꼭초보도아니죠아니선생님그저기그이름보고뭐 BMI 어 BMI 아 BMI 어수치그쳐가지고검사해봤는데비만나왔어어쌤물적으로그런거아니에요그 BMI 가그무슨뜻인데 BMI 가비만이가혹시비만비만비만인비만인아이가 BMI BMI 어비만인어이거아이가쌤만어 비만인들찾는것같은데어이놀라운사실이지조금그할때는선생님키를171로넣었구나근데최근에선생님기습공격당했잖아 기습공격당하면서키가169.3으로나오면서이게지금비만도가좀더올라가지않았나몸무게는그대로니까그대로그몸무게몸무게내가매일아침에재고있어진짜요와몸매일아침재고있는데변화가없어매번똑같아예매번똑같고그코로나걸렸을때좀줄었더라고한2kg 줄어서78kg 나왔었거든지금80kg요아지금이제80kg 정도계속유지하고있지와새술을일주일에한번밖에안마셔근데왜그래요운동을안했어야식을많이해아근데이제야식끊은지지금3일째거든똑같다는거어똑같다는거아야식끊고나서는지금몸무게를안재고있어오그냥변화량한번에큰변화량을봐야지오늘찍어서재야지그냥오늘소전전문이안되니까3일째안뽑으면돼좋지맞아요뭐3면3술먹으면아직은필요없어요기회나서아직도많다이거일상이좀쉽고아그치우네저기이제병원이좀쉽고진짜분위기예요동화좀쉽고하면뭐아무튼필요없다아버지얘기예요아하버님얘기하버쌤들은하버님얘기하지진짜요무슨얘기요어무슨얘기요와금방금방안되겠던데왜이러냐진짜요아동화근데동화근데일요일날어한번째가지고대박쳐가지고쨌다고쨌다이거알아가지고어자다가자다가알아가지고네개빡치게만들어와또명호쌤한테아동화그만안되겠는데요라면서잘라야겠는데요뭐매일했지어명호쌤명호쌤와명그명호쌤이와그동화그런애는아닌데라면서아얘기하더라고그래서내가12시봐봐누가안들어가래이말이되는지원래12시까지학원에오잖아아이마얘기해지금12시까지학원에가야되잖아근데한11시반에연락이왔어나한테11시반에쌤이늦게일어나가지고역동사니까늦게일어나가지고그12시까지못갈것같고12시반까지 갈게요이러더라고그래서오케이마음이너그럽잖아쌤이가그래아직12시니까어그래12시니까12시11시반에얘기했으면미리도얘기했고너무착실하잖아늦게일어나사람이누구나늦게일어날수있잖아그러니까어그러면오케이알겠다그럼12시에온나조심해서문자가조심해서오라까지얘기했지내가했을거야나방에서안했어도끝이잖아요아니근데엄청친절해라는걸내가이해해주려고내가좀눈웃음이런거써줘야되잖아아니눈웃음그런
그것까지는 선생님이 잘 못하는데? 없지 왜? 안 했으니까 없지 왜? 아니 아니 했어.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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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상상 속에 있는. 아. 머릿속. 그런 건 안 했네. 가르쳐. 뭐라고 했냐면은 오키. 아. 오키 정도 괜찮잖아. 아, 그, 그, 어. 네. 오키 했어. 또 12시 반에 됐는데 안 오더라고. 어. 미친놈이 좀 더 늦을 수 있잖아. 자다 보면 목동에 차가 막힐 수 있고 뭐 오다가 뭐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데 이런데. 근데 갑자기 두 시간 한 것도 안 해요. 어. 개빡치 않았죠? 개빡치지. 바로 전화했지. 네. 전화하니까. 야, 어디야? 이러니까. 가고 있다네. 근데, 주위가 조용해. 버스 타고 있거나 택시를 타고 있거나 움직이는 소리 날 거 아니야. 네. 그냥 조용해. 네. 목소리는 자다가 일어나서, 약간 이런 목소리. 100% 잤어. 자체? 그게... 아, 잤어, 안 잤어? 그만 얘기해. 잤는데. 잤잖아. 그래. 내 얘기 다 하고 내가 별로 얘기해 줄게. 빡쳐, 안 빡쳐? 아, 빡쳐, 빡쳐. 빡치지. 그래갖고, 지금 다 깨요, 이러더라고. 네. 됐다, 오지 마라. 깨어나라. 어. 그, 상식적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 상식적으로. 와야 되잖아. 네. 또는 뭐, 선생님, 뭐,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뭐, 문자를 보내든지. 네. 아무 연락이 없어요. 아, 미친놈 아니냐고. 아, 맞잖아, 미친놈. 어, 아니, 다음날 연락. 그, 다음날 연락 왔더라고.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는, 어, 제가 어제는, 어, 뭐, 뭐 해가지고, 뭐, 그랬습니다. 하면서 연락 왔더라고. 어. 다음날. 계획이. 그니까, 그날에 연락하면 개빡치니까 일단. 아니야, 선생님은 그 스타일이 아니야.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그날 말고, 그 다음날 연락, 마음이 누그러뜨려서 연락하기 괜찮아요. 선생님은 바로 해결해야 될 스타일이다. 그때 해결이 안 되면 네. 더 빡쳐. 아, 그래서 그래, 우리 와이프랑 내랑 그 차이 점이 있거든. 우리 와이프랑 내랑 싸우잖아. 네. 그러면 화가 누그러뜨려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보내. 네. 그날은 이 상황을 빨리 누가 잘못됐고 뭐가 잘못됐는지 얘기해서 풀기를 보내. 오. 초반에 그걸 많이 싸웠지. 그 대화를 했대. 그래서 아 됐다 얘기 안 한다 이러면서 얘기 안 해. 그날 다 떠나잖아. 네. 왜 얘기 안 하는데. 근데 어,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어, 기다리고 나서 다음 날까지 어, 그러면 이제 괜찮아. 그렇죠. 맞춰가는 거지. 난 이랑 맞춰갈 수가 없으니까 바로 연락해야 했어. 자, 아, 니 별론도 얘기해봐. 그래서 뭐 뭔데? 준비하고 이거 어. 옷 입고 있었는데 어. 소파에 너무 앉아있고 싶은 거예요. 어. 그리고 소파에 앉아있다고 늦게 되는 줄 알았어. 예. 내용이 긴데 그냥 잠 거야 다시. 네. 다시 잠. 할 수 있죠. 갈 때는 왜 애들 인사를 저렇게 크게 하고. 초등학생이 되잖아. 안녕하세요. 아 응응응 아 이게 미친놈 아니냐고 솔직히 맞지? 아 맞죠 맞죠. 맞잖아. 미친놈이야 이거. 아 이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 그 너무 나 너무 뻗쳤어. 너무 뻗쳐가지고. 명호사한테 아 명호사 입맛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나 입맛 오늘 그냥 뭐 그냥 자르든지 해 뭐. 진짜 그 다시 오면 내가 그냥 주입부든지 둘 중에 하나 사야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했지. 인호한테 다시 오래 했잖아. 인호한테? 네. 인호는 무단으로 결석하진 않았잖아. 아 그건 맞죠. 인호 혼자는 맞잖아 인호. 어, 어. 쌤이가 300만 대고 뭐 이거나 아 내 인사를 그거 500만이라고 그거 어딨고 인호 이거 근데 그 개인정보 인호 개인정보를 여기 공적인 자리에 있어. 내가 외국장으로 미친다. 계산하겠다. 이거 사람이었는데 어? 이런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누구 왜 유튜브 녹화해야 돼? 전 국민한테 인마 달아가는 거다 인마 유튜브에. 네, 네. 아 혹시 몰라도 보내지 뭐. 그럼 하지 마. 개인정보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쌤한테 카톡으로 보내. 쌤이 민호 3급하라고 그랬어. 자, 거기에 1번 봐라.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시키라. 했어? 제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어? 제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이 얘기도 못 하겠지. X제곱 대기 1. 자, 어, 1일 때 X는 1차식 GS에 있네. 그죠? 어, 밑에 있는 HX가 또 있고. X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성이 반대했으니까 이 식은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맞지? 항등식이야. 자, X는 항등식이고,
H1 플러스 H2의 값의 곱을 구했으니까 이제 많다는 얘기야. 그죠?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GX를 1차식이라 했으니까 쌤 GX를 뭐라고 할까? GX를 AX 플러스 B. 자, 여기서 A는 0, I입니다. 1차식이라서 0, 1이라 하죠. 어제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 글씨 잘 쓰는 거 내 글씨 못 쓰는지 어떻게 알고 알고리즘이 떴더라. 읽어봤거든. 니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 글씨 잘 써요. 아니야 보면은 느낌이 와. 아니 설명 잘 해주더라고 할아버지 설명했는데. 어. 가로는 그 약간 멋을 나타내기 때문에 좀 길게 쓰려 하더라고. 예. 예를 들어서 눈을 쓰는데 요래 눈을 쓰면 좀 그런데 눈을 쓰는데 요렇게 쓰면 예석이 눈이 있으면 사망한다는 게 똑같은 것인데 맞는 것 같기도. 그 다음에 세로는 축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기재를 했을 때 이래 쓰면 좀 이상하다 해요. 근데 얘를 바로 쓰는 거야. 직선으로 이렇게 느낌 있잖아. 이름 가르치더라고 할아버지가. 귀찮네. 느낌 있더라고. 열린 이거가 안 되겠다. 뭐 무 쓸 때도 무 이렇게 좀 길게 쓰고 여부러라. 그런 거 좀 가르쳐주더라고. 알고 좀 뛰어들게. 아, 귀찮지 않아? 그래. 한번 봐봐. 괜찮아. 내가 봤을 때 좀 해놨더라고. 그, 뭐, 길이가 몇 시간 되는 게 아니고, 한 10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리고,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한번 봐봐. 보내줄게, 내가 오늘 링크. 자, 바래. 일단 AX 플러스 B라고 나와있고, A가 여기 A라고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냥 이런 문제들에서 뭐 특별한 방법을 찾는 거는 좋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야? hx의 제곱 이것이 항상 성립한다고 했고 hx가 뭔지 안 나와있어. 그죠? 근데 fx하고 gx가 나와있으니까 hx가 몇 차식인지 이런 것들은 다 알 수 있어요. 자 fx가 몇 차식? 2차식의 제곱이니까 총 4차입니다. 맞아요? 얘 몇 차입니까? 2차입니다. 그 이 전체 몇 차예요? 4차입니다. 그 뒤에 몇 차예요? 4차입니다. 그죠? 뒤에 몇 차예요? 2차입니다. 자, 이런 것도 다 판단할 수 있다고요? 이해돼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특별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식이 항상 항등식이니까 두 가지만 생각하세요. 항등식 문제는 개수 비교인가? 수치 대입인가? 개수 비교인가? 수치 대입인가? 찾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개수 비교인가? 수치 대입인가? 찾았는데 얘는 수치 대입을 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개수 비교를 사용하겠다는 얘기. 그러면 그냥 적어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죠. 제곱 적어요. 플러스 얘 ax 플러스 b의 제곱이죠. 는 자 hx를 쓰는데 여기 hx가 지금 뭐가 되는지를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올 수 있냐면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잖아. 얘 4차인데 얘는 상관없이 얘의 최고차 계산을 결정하는 게 얘가 결정할 거 아니야. 네. 2차 제곱이니까 4차식의 개수는 얘랑 상관없잖아. 얘랑 결정하잖아. 그럼 여기에 HX의 그 HX가 2차일 건데 HX의 2차의 개수가 뭐겠어? 그렇지. 정확히 틀렸어. 그 함정이란 얘기야. 근데 제곱이기 때문에 1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일 수도 있지. 맞네. 이게 함정인 거야. 스텝 3인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럼 얘가 이제 몇 차 된다고? 뭔지는 모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x 제곱, 4차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뭐가 됩니까? 상수의 제곱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선생님, 여기 왜 x는 1차식은 없어요? 자, 여기 이거 제곱해갖고 3차식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여기 제곱에 3차식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럼 여기에 제곱에 3차식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바로 없앴는 거야. 이해되면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전개해서 계속 비교만 하면 돼. 알겠? 오케이. 끝. 넘어갑니다. 수치 대입해도 돼요. 계속 비교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2번 갈게요. 그다음 바로. 자, 2번. 요거에 나와있네. 아까 전에 이 문제가 그거네. 아까 전에 그 저기 뭐야 중력 2000제곱 xn제곱 1은
x 빼기 1에다가 무조건 xn-1 플러스 xn-2 해가지고 블라블라블라 해서 1까지 곱하는 걸로 인수분해 무조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얘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식의 밑에 있는 걸로 나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얘를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의 규칙은 뭐냐면은 n제곱 빼기 1이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이 전부 다 개수가 1이고 순서대로 착착착착 돼 있는 형태다 라는 얘기야. 자, 그럼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x의 14제곱 플러스 x의 13제곱 플러스 x의 뭐야? 12제곱 플러스 x의 11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자, 공교롭게도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x 4제곱, 3제곱, 제곱, 1, 상수까지 해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요만큼을 딱 보니까 뭔데? x의 10제곱을 묶으니까 x 4제곱, x의 3제곱, x제곱, x 된다. 근데 뭐가 없어? 1이 없잖아. 네. 맞지? 그러면 이제 1을 어떻게 할까? 만들어주셔야지. 아, 진짜 똑똑하대, 이미. 진짜 생긴 건 이제 바보처럼 생겨가지고. 아. x의 몇 제곱을 하면? 몇 제곱 떠야 돼? x의 10제곱을 더하고 빼기 x의 10제곱 해주는 거지. 여기 포인트겠죠? 오케이? 그럼 요 앞에 있는 거 뭘로 묶습니까? x의 4제곱을 묶으면 10제곱을 묶으면 sorry x 10제곱을 묶으면 x 4제곱 플러스 x 3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다 이거 요래 되고 와우 마이너스 x의 몇 제곱? 10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야. 됐어? 지금 우리 뭐하는 1상 뭐 그랬는데? 얘로 나눠 남을 그랬다 이거. 그럼 요 앞에 거 나눠 버리잖아. 신경 쓸 필요 없단 얘기야. 뒤에 거는 뭔데? 이걸로 나눠 남을 찾아야 됐다 이거. 근데 얘를 이용해 하면 와우 나와 있잖아. 응? 그러면 땡땡 쓸게. 시간 관계상.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얘가 x의 10제곱 빼기 1 플러스 x예요. 맞나? 네. 자, 근데 얘를 이 모양으로 만들면 되겠지? 근데 이 모양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이 모양 나오려면 이거 뭐 필요해? 그치? 5가 필요하지. 대박. 그럼 얘가 뭐 돼? 블라블라 해서 마이너스 x의 5제곱 마이너스 1 x의 5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얘들아? 요거를 인수분해하면 x 1에다가 블라블라 적어야 되는데 x의 4제곱 플러스 x의 3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요. 됐어요? 그 다음에 x의 5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플러스 x 마이너스 있고요. 됐어? 얘들아.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뭘로 나눠 떨어진다? 얘로 나눠 떨어지지. 네. 목을 안 되니까. 오케이? 심지어 목도 그럴 수 있어요. 오케이? 나머지가 얼마죠? x. 답이 x. 기가 막히지 않아? 이런, 이런 문제들은 학교 시험 잘 나올 수 있어요. 발상 간단한 것만 계산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죠? 네.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궁금하지 않니? 뭐가요? 이런 거 있잖아. x의 n제곱 빼기 1은 저 인수를 쳐야 되는데 x의 5제곱 플러스 1은요? 자, 뭐. 돼요. 뭐만 될 때? 얘가 홀수일 때만 돼요. 홀수일 때만. x의 n제곱에서 홀수일 때만 되는데 얘가 x 플러스 1로 무조건 돼요. 홀수해야지 마이너스 1로 하면 0되거든 무조건. x 플러스 1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얘가 x 4제곱 빼기 x 3제곱 더하기 x 3제곱 더하기 빼기 더하기 빼기 뭐야? 찾지 말겠어요? 네, 알겠어요. 네. 못하게요. 대답도 못하게요. 힘들거든요, 선생님? 네, 저도요. 아니, 대답하는 게 힘들어요? 네. 근데 진짜 일상. 네. 진짜. 진짜 한 대만 딱 빼면. 아니, 가겠습니다. 아니, 진짜. 아니, 소원이다. 진짜. 네. 이거. 아동학대로 신고 안 한다는 전제하에 엄마 아빠한테 안 읽는다는 신고하에 네. 진짜 강력하게 한 대만 진짜 한번 때리고 싶다. 어? 옥상 가야겠네요. 그러니까 옥상 가서 진짜 강사 쓰고 네. 신고 안 하겠다 강사 쓰고
쳐줘. 아니, 딱 그, 나이, 막 불문하고 그냥. 아, 오케이, 오케이. 진짜. 더 늙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 아, 아니, 아니, 자, 3번. 오제고. 야, 오제고 공식 배웠어. 바뀌었어요? 어. 아니. 그, 심지어 오제고민 3개짜리 배웠어. 아니요, 아니었잖아. 아니요. 안 했대? X. 아니잖아. 아니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뭘 안 했지, 참.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세제곱이랑 제곱 곱하는 걸로 생각하자,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5제곱 구하는 건데, 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 플러스 z세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나와 있는 게 제곱, 제곱, 제곱하고 xyz, x 플러스 y 플러스 z 나와 있으니까,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의 값을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의 값도 구할 수 있지. 됐어? 끝. 그럼 난 이거 알고 이거 아니까 이 전체 안 담았지? 암. 암? 구할 수 있음? 네. 다 적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부족한 게 상 선생님이 조금 빠르시나. 그럼 얘 아니까 얘 알고 그러면 얘 전기식에서 내가 구하고 있는 5제곱이 나오잖아. 자, 이 곱하는 얼마냐? x5제곱 플러스 y5제곱 플러스 z5제곱 나오고 나머지 것들도 더 나와요. 얘네들을 없애줄 거니까 일단 해보죠. 자, x 세제곱하고 y 제곱 곱하니까 x 세제곱 y 제곱 귀찮아서 적어야 돼. x 세제곱하고 z의 제곱 빼고 y 세제곱하고 x의 제곱하고 y의 세제곱하고 z의 제곱하고 그 다음에 z의 세제곱하고 x의 제곱하고 플러스 z의 세제곱하고 y의 제곱하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나는 이제 얘만 알면 된다고. 얘 말면 얘 암? 얘 암? 함 나옴? 이렇게 할 거 아니야. 뭐야. 가로로 잘못 따랐다.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알면 된다, 이거. 얘 알고 얘 아니까 얘 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만 알면 되잖아. 그럼 얘 알기 위해서 얘네들 어떻게 해야 돼? 좀 정리해야 되지. 그죠?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돼. 그죠? 자, 정리하면 이제 뭐가 되냐면, 풀기 쉽게 생겼지. 네. 그죠? 안 풀었어, 그래서? 네, 풀다가, 예, 보겠죠. 자, 일단은 x제곱, 세제곱, 제곱식이 다 있으니까, 제곱식은 묶을 수 있다. x제곱, y제곱을 묶으면 어때요? x제곱, y제곱 있고, y제곱, x제곱, 세제곱 있을 거 아니야? 없나? 있네. 그럼 여기 x 플러스 y제곱. 오케이?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y제곱? 뭘로 묶으면 선생님? y제곱, z제곱을 묶을 수 있네. y제곱, z제곱을 묶을 수 있지. y제곱, z제곱이 어딨냐면은, y제곱, z제곱. 그 다음, y제곱, z제곱. 그럼 y 플러스 z지. 오케이? 됐어? 그 다음, 플러스. z제곱, x제곱이지. 그래야 얘가, z 플러스 x 되겠지. 됐나? 자, 그럼 x 플러스 y가 얼마야? 나와 있잖아. 5 빼기 x. 얘 5 빼기 x에요. 네. 맞아? 그럼 얘가, 예. 자, x제곱, y제곱에다가 5 빼기 x 플러스 y제곱, z제곱에다가 z야? 네, z 좋아지겠어. 자, 5 빼기 x가 그럼 플러스 z제곱, x제곱에다가 5 빼기 y 이래 되잖아. 그럼 얘는 야, 이거 구할 수 있잖아. 인지 문제인데 그제 계산 겁나 많잖아. 이거 구하는, 이제 이거 구하는 거 이거 뭔지 알잖아. 그죠? 제곱제곱에서 만들어갖고, 마이너스 3에다가 xyz에다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거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래서 볼 수 있어요. 알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게 또 뭐냐. x제곱, y제곱, z 빼기입니다. 3. z. 그 다음에, 플러스, x, y제곱, z제곱. 플러스, x제곱, y, z제곱. x, y, z 다 있네 이러면서 5 곱하기 얘 암 그죠? 빼기 그죠? 얘 뭡니까? x, y, z를 묶을 수 있죠. 네. 그럼 여기를 뭐가 돼요? x, y 플러스 y, z 플러스 z, x 얘 구할 수 있죠.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럼 결국에 이 네오박스 알고 있는 거니까 결국에는 얘 알고 얘 아니까 얘 구할 수 있다 그런 거지. 아, 제가 쉽게요. 네? 맞나 봐요? 아니, 아니, 뭐, 뭘 했는지 빨리 얘기해라. 아니, 문제가 좀 복잡하다고. 아니, 근데 그, 세 글자만 그랬나? 아니, 아니, 저희까지 그다 보냈네. 아니, 얘도 저희까지 하면 되냐고? 아니, 아니. 한 자. 자.
자, 오늘은 이만 5번 볼게요. 무슨 이게 시간 많이 남았구만. 아, 노래 소리가 다 20분. 야, 안 끝났는데 니가 이게 기지개 피고 있을 뭐라 이렇게 막 하지 마. 몇 시간 늦이죠? 54분. 아니, 저 시계 딱 맞아. 54분. 너 어떻게 알았어? 네. 아, 저 수업 시간 핸드폰 맞았네. 일로 와. 예지려. 일로 와. 핸드폰 맞았네. 핸드폰 부서졌어. 예. 핸드폰이 튼튼한지 확인해봐야 돼. 엄마. 하나. 엄마 가졌어? 그렇지. 엄마한테 얘기할게. 수업 시간에. 어? 공부 안 하고 핸드폰 보고 놀고 있어갖고 선생님이 간단히 버렸습니다. 아유, 이러면서. 아유, 그럼 바빠. 바빠, 전화기. 할머니. 할머니는 이런 때가 저런 거지. 보세요. 보세요. 5번 볼게요. 자, 5번. 7번까지 하고 갈 겁니다. 두 문제 남아서. 복잡하잖아요. 자, 일단은 가정권 볼게요. 자, A1이 뭐냐면, 9 더하기 99 더하기 999를 했어. 그 다음, 나 조건이 뭐냐 하면, 자, A의 N이라는 것이 9, 99, 999 중에서 서로라는 N개를 택하여 곱한수의 총합이야. 근데 나는 A3까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A2가 뭐니? 물어보는 거는 N이니까 9, 99, 999 중에서 두 개씩 곱해서 더해라. 이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9 곱하기 99. 99 곱하기 999. 그죠? 더하기 999 곱하기 9 이래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 다음에 A3는 3개씩 곱해서 해라. 그래서 이거 뭐야 그냥? 9 곱하기 999 곱하기 뭐야? 999. 99 곱하기 999 이래 되는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뭐가 있어? 3개 더했는 게 있고 3개 9개씩 곱해서 되는 게 있고 3개 곱해서 9번이 3개 끊이네.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9, 999, 999를 3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식은 어떻게 생각했나 이 말이야. X3제곱 오케이? 빼기 A1이죠. 3개 되는 거. X제곱 더하기 A2의 X죠. 그죠? 빼기 A3죠. 와우. 맞나? 네. 이거는 0이라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겼는 거야? A1X제곱 플러스 A2X 마이너스 A3라는 것의 세근이니까 얘가 X 빼기 9, X 빼기 99, X 빼기 999야. 됐어요? 100으로 남은 나머지 차지한다. 뭐 구하는 건데? 얘를 fx라 두면 fx를 뭘로 나눠놨다고? 아, 예, 쏘리. fx가 아니고 거기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빼기 3을 100으로 남은 나머지 찾는 거네. 그죠? 자, 그럼 저 모양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 x자리에 뭐 대비해야 돼요? 다 부호 같아야 돼요. 이거 부호 4 같아야 되니까 x에다가 뭐 넣으면 돼요? 마이너스 넣으면 되죠. x를 마이너스를 대입하자고. 됐어요? 뭐 심지어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이 모양이 전부 다 100 모양 안 나오죠. 10거든 찍은 모양. 하죠?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돼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1, 더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되고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0 곱하기, 마이너스 1000 된다고. 그죠? 그럼 양변 마이너스 곱하고 여기 플러스 플러스 만나서 마이너스 곱하면은 1 플러스 A1 플러스 A2 플러스 A3가 얼마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죠?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 10의 대제곱, 6제곱. 100만이네. 됐어요? 됐나? 그럼 여기다가 어떻게 했다고?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빼기 3이야, 더하기 3인가? 빼기 3이야. 빼기 3은? 그죠? 10의 6제곱 뭔데? 빼기 4가 되겠지. 1 넘어가고 3 더 뺐으니까. 됐나? 그러면 지금 우리 찾고 있는 거 뭔데? 100으로 나온 나머지. 얘 나눠 떨어지잖아. 나머지 얼마야? 이래서 안 된다고. 조금 전에 그랬잖아. 숫자로만 하는데 어떻게 이 말 새끼냐. 마이너스 다가 나머지. 그래서 내가 수업 더 해야 되는 거야. 이 때문이야, 이 때문에. 어? 얼마라고? 100으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96이래. 알겠지? 어떻게 한다고? 나눈 수 더하기 100 빼기 100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은 더하고 요거는 묶어낼 수 있으니까 답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자, 시험지 많이 나옵니다. 7번 마지막으로. 넘겨드리니. 네. 적고 있는데, 친구 적고 있는데, 이게 명이라는 거야. 얘 적고 있었어요? 아니, 얘. 아니, 지금 아이가. 같은 반 친구잖아. 왜 그렇게 안 하냐, 진짜. 맞아요. 자, 나무긴데. 자, 7번, 라스트 1. 7번 보겠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A. Y 빼기 Y분의 1은 B. A제곱 빼기 B제곱은 4. 1, 1. 이때 X분의 Y 빼기 Y분의 X의 값을 AB로 나타냅니다. 나는 구하고 싶은 게 X분의 Y 빼기 Y분의 X를 나타내라. 이런 얘기야. 그럼 이거 관계식 이용해서 이거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죠? 맞나?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얘하고 얘 곱해보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제 뭔데? X하고 Y하고 혼자서 없어지면 정리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곱해보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A가 얘고 B가 여기니까 얘를 대입하면 돼요, 사실은. 그죠? 대입해서 정리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겠어요. 자, 그러면 그냥 곱해, 대입해서 볼게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빼기 Y 마이너스 Y분의 1의 제곱은 4다. 그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빼기, 아, 더하기 예, 2. 그죠? 빼기 Y제곱 빼기 예, Y제곱분의 1 더하기 2는 4다. 하나. 그럼 요 2하고 2하고 써서 0 되냐?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빼기 Y제곱 빼기 Y제곱분의 1은 얼마? 0 되냐 말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저 모양 만들고 뭐 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정리해서 X분의 1, Y분의 1, 지금 X분의 1 더하기 X분의 Y 빼기 Y분의 X를 자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네들을 뭐 통분해서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이 예,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아, 인수분해이고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요거는 플러스 X제곱 플러스 분의 1 마이너스 Y제곱 분의 1이야. 마이너스 Y제곱 분의 1은 0이거든. 자, 요거 이제 통분해보면 뭐가 되냐면 X제곱 빼기 Y제곱에다가 플러스 X제곱 Y제곱 분의 자, 마이너스를 묶을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Y제곱은 0 이렇게 되지. 맞나?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되나? X제곱 빼기 Y제곱을 묶을 수 있어야 되나? 그죠? 묶어내면 얘가 1 빼기 X제곱 Y제곱 분의 1은 0이야.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뭔데?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같지 않지? 나머지 문제에서. 자, 이것이 물어 뭐가 된다고? X제곱 Y제곱 분의 1이 1 된다고. 그럼 X제곱 Y제곱이 1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2등식 만들어내려고 이래요. X제곱, Y제곱분의 1을 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지금 X분의 Y 빼기 X분의 Y 빼기 Y분의 X. 자, 이거 구하는 거죠. 자,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통분하면 XY분의 Y제곱 빼기 X제곱이에요. 그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AB를 만드는 거네. 숫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AB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요거를 좀 정리를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요걸 바로 안 가져오고, 쟤를 가져와서 만들어야 돼요. XY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잡아주셔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복잡하다, 그죠? 그러면은 쟤를 제곱한 식에서 제곱한 식이 얘냐. 그러면은 A가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플러스 X분의 1하고 y 마이너스 y분의 1을 구해야 되는데 x분의 x제곱 y분의 잠깐만 x분의 x제곱 저
주모양 한 개만 더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요거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요거 정리할게요, 요거. 자, 요거 정리를 해주시면, 자, x 플러스 x분의 1, 그죠? 곱하기, 예, y 빼기 y분의 1을 곱하면 이게 ab잖아. 그죠? 자, 요거 정리하면, ab라는 것이 그러면 얘가 xy고. 그죠? 요거 정리하면은, 이제,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왜 곱하냐 하면, 우리 구하고자 하는 게 x분의 y 빼기 y분의 x인데, 얘 두 개를 곱하는 거에 이 모양이 나오나 안 나오나? 나오잖아. 그래서 곱하는 거야. 요거 두 개 곱하면 xy고, 요거 두 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y분의 x, 요거 두 개 곱하면 플러스 x분의 y. 내가 구하는 게 바로 얘입니다. 그죠? 구하는 게 얘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xy분의 1이야.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이거 구하는 거고 얘는 동분해야겠네. 얘는 동분하면 xy분의, 그죠? x제곱 y제곱 빼기 1, 그죠? 빼기 x분의, 아 더하기 y 빼기 y분의 x 이래 되잖아. 요거 얼마야? 여기에 의해서 0입니다. 이게 0이에요. 0. 그래서 얘가 x분의 y 빼기 y분의 x다. 그래서 이게 ab가 된다. 정리하는 겁니다. 정리하는 겁니다. 대입해서 다르게 풀어도 돼요. xy가 1이니까 뭐 xy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 해서 케이스 분리해서 풀어도 돼요. 바꿔 가지고 나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할 거고요. 우리 숙제 어디까지 나갔나 얘들아? 21쪽까지 나갔나? 22요. 22쪽까지 나갔나? 네. 오케이. 그러면은 풀이가 넓기 때문에 25페이지부터 28까지만 할게요. 또 25부터 28까지. 숙제가 25부터 28까지 다 해요. 스텝 3 빼고. 네. 어차피 답지 못한 거기 때문에. 복태. 시간도 짧으니까. 복태는, 방금 했는 데까지 나갈 거예요. 네. 자, 어디냐면은, 15까지. 처음부터요. 네. 처음부터, 스텝 1부터, 9페이지부터 15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